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키케로의 의무론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소개한 148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듯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이론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다룬 책이라면 의무론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답을 찾고자 하는 공동체의 윤리를 다룬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행위가 지향하는 목적인 수많은 선 중에서 다른 어떤 목적에도 종속됨 없이 자족적이며 궁극적인 선이 곧 최고선이고 그런 최고선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키케로도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유일한 최고선이고 선한 것은 분명히 유익하므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키케로는 단 하나의 최고선이 아니라 개별적인 수많은 선, 즉 도덕적 선인 호네스툼 전부를 추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은 정신의 활동인 이성이고, 선이란 각각의 존재가 지닌 고유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선, 즉 행복은 올바른 규칙인 덕에 따라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점에서는 키케로도 동의하지만, 단 하나의 최고선이 아니라 모든 호네스툼을 추구하는 키케로가 보기엔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호네스툼의 네 가지 원천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의 활동인 지식 외에 세 가지를 더 추가하죠. 그것이 신의의 바탕을 둔 공동체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관련한 정의, 그리고 호네스툼을 실천하려는 용기와 인내입니다. 다만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윤리를 탐구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성의 활동인 지식이 가장 중요했다면,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윤리를 탐구한 키케로에게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정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와 연결되는 것이 권력의 획득으로 귀결되는 관직에서의 영예와 호의, 그리고 관대함으로 대표되는 이권, 유익함의 내용이고요. 다만 키케로는 호의 또는 선행을 베풀 때세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첫째, 선행을 베푸는 것 자체가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재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셋째, 받을 만한 가치에 따라 적절하게 베풀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엔 적절한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부족함이나 과도함에 치우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의무론의 핵심인 도덕적인 선, 즉 호네스툼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케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해를 입지 않고 타인에게 부당한 해도 끼치지 않는 동시에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행위, 즉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럼 의무란 무엇일까요?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이 잘 작동하게끔 해주는 규칙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은 일절하지 말아야 하며, 입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키케로의 의무론은 결국엔 정의론이기도 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기는 했지만, 의무의 대부분이 무엇에 주어져야 하는지를 따져본다면, 최우선은 국가와 부모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익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키케로에게 정의와 의무는 모두 호네스툼을 지향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덧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고난 외모, 적합한 옷차림, 적절한 언행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는 데코룸입니다. 호네스툼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라면 데코룸은 호네스툼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개인에게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호네스툼만이 데코룸한 것이고, 데코룸한 것만이 호네스툼이다라는 선언의 의미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1권과 2권까지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인 선과 개인적인 유익함의 충돌을 다루는 3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네스툼인데 유익하지 않다든가, 유익한데 호네스툼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호네스툼과 유익함의 충돌은 사실
호네스툼과 유익하지 않은데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 간의 충돌일 뿐이라는 키케루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상 문제의 원인은 키케루가 주장한 이론적인 근거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키케루 당시의 로마 사회와 패러다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현실에선 호네스툼과 유익함의 충돌은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와 형제로부터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자신의 국가를 위해 타국의 것을 빼앗는 건 역시 데코룸하지 못한 악한 행동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때 빼앗는 것에는 침묵부터 이윤 추구를 위해 불가피한 정도의 상행위와 적극적인 사기행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모든 무역이 문제가 되죠. 사람을 죽이는 건 어디에서든 금지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참주를 살해했다면 그는 악한 사람일까? 라고 키케로는 묻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 즉 호네스툼은 유일한 최고의 선이라는 말은 곧 호네스툼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건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똑같아야 하는데 참주의 기준에 대해 과연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의 생각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순간 키케로의 주장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중 누군가가 이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저 계속 고민하면서 해답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 데이비드 흄, 로버트 노직, 피터 싱어, 존 롤스, 마이클 샌델 등이 서 있고 그래서 이들의 사상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해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비드 흄의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로 찾아뵙겠습니다.